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라운드 쇼들을 봤거나 아니면 거북목을 받게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파해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축이 강한 근육, 주둔근의 기란근이 될 수 있는 등 쪽.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능형근이라든지 아니면 견갑하근, 견갑거근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거나 아니면 하부 승모근이나 중모 승모근을 저희가 좀 만져주면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측면삼각근의 발달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해서 45도 인클라인 이제 로우인데, 인클라인 로우인데 찾아보면 명칭이 많은데 일단 제가 배웠을 때는 45도 디그리 인클라인 로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게 등 운동이에요. 등 운동이 되면서 측면삼각근에 도움을 많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신운동을 돌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등과 어깨를 슈퍼세트로 돌리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추천해드리고, 게다가 재활적인 훈련에서 필요하신 분들, 내가 항상 말하는 건 견갑골이야. 날개뼈를 움직여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프롭, 제가 있으면 프롭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데드행을 원하는 건 뭐냐면, 데드행이 돼 있다는 얘기는 견갑골 자체가 굉장히 거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팔을 안 접고 이렇게 풀업을, 지금 견갑골을 사용해서 풀업을 할 수 있어요. 밸런스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자, 지금 45도 이제 인클라인 디그리 로우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수칙, 흉추를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등 자체가 자연스럽게 중립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앞에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우리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날개뼈를 후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네 볼펜 하나 짚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내렸다가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다시. 자, 이 운동이 일단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어색하지? 이 동작이 어색하지? 안 해서 그래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선행하셔야 돼요. 해봐. 다시.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수축해봐. 수축한 상태에서 대기하시는 거. 이것처럼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주변에 근육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뭐 불필요한 뭐 승모근이라든지, 이거 지금 뭐 힘은 안 들어갔어요. 승모근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척추기립근이라든지 굉장히 좀 불필요한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선행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내려봐 다시. 어차피 로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광배근에 대한 이제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광배근 자체는 일단 결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배근은 수직으로 잡아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함은 견갑골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항상 유추럴 그립으로, 유추럴 그립은 지금 이것처럼 세로로 잡는 거예요. 유추럴 그립으로 광배근의 움직임보다는 견갑골의 움직임에 우리 좀 더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수직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내려봐. 다시 아까처럼 견갑골 첫 번째 수축, 견갑골 수축해봐. 최대 수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들어 올리는 거야. 오케이. 내려, 다시. 다시 견갑골. 그 다음에 다시 팔꿈치, 그대로 팔꿈치만.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시는 게 이제 45도 인클라인 로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측면 삼각근이 사용하고 싶다. 측면 삼각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몸과 수직이 되게, 그쵸? 굉장히 좋아요. 팔을 좀 앞쪽으로 내밀면서 보면, 옆에서 보면 몸과 팔이 수직이, 직각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측면 삼각근이 수축이 돼 있어. 그치? 느껴지지, 그치? 아까처럼 다시 견갑골 수축해주고, 잡아당겨 쭉, 팔꿈치 그대로. 아니지, 이거 바깥쪽으로 들어왔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다시 쭉 잡아당겨. 그렇지. 내리고, 다시 견갑골 수축해주고, 쭉 잡아당겨. 12회만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자세. 지금처럼 흉추를 완벽하게 잡아주고. 흉추를 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유튜브 친구, 그렇지. 자, 안 돼. 자, 다시 견갑골부터 잡아. 그렇지. 5개. 자, 7개 남았어. 자, 6개. 바로 왔다. 자, 5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풀리고 있어. 천천히 쉬면서. 자, 3개. 자, 2개. 자, 마지막 하나. 오케이. 자, 소화를 시켜봤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견갑골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운동 욕심내셔서 하는 게 좋고.